전라남도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 도초도. 꽃단장으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은 3년 전 귀농한 아영 씨인데요. 그런데 아직 마음만큼은 여전히 도시 여자랍니다. 일요일은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서 이게 숭어고 뭐가 농어가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저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오, 남의 시금치를 다. 아, 이거는 차 핸들 똑같네. 아, 이렇게 가면 금방 가고만. 오, 나 이제 배운전 금방 하겠네. 이 빠꾸 한번 해볼까? 오, 너무 넘쳤었는데. 착륙할 때 살살하라고. 저기는. 쉬었어. 나 할 만했어. 자, 시금치 들어. 도초도의 시금치 아가씨 아영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군 남서부에 있는 섬 도초도. 이곳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청정 갯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와 천일염이 유명한데요. 아영 씨는 이곳에서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갑절 때 얼른 따서 얼른 내버려야지. 기침하죠? 이쁘죠?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요. 12월부터 4월까지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뭘 그렇게 물어봐라. 알아서 살림한 사람. 어머니. 잘라봐. 잘못 자른 김에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내가 지금 이게 섬 보이려고 하나 잘라먹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르면 안 돼요.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자른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아유, 가는데 허리가 아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아이고, 돈 맞으면 허리 아프요, 인부들이. 어마어마, 허리 아픈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쉬었다 해, 노래도 부르고. 아이, 언제 얼마 됐다, 뭔 뜻인데. 저 옆에서 욕해. 그래도 오늘은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시집으로 가야지. 이놈 사업만 한다고, 아가씨가. 우리 엄마가 임영웅 좋아하는데 임영웅 나이가 저랑 똑같대요. 그래서 저를 임영웅한테 시집 보내겠대요. 나 임영웅 알지도 못하는데. 임영웅도 91년생이라고 뭔가 그랬니? 아니야, 동갑이야. 생일도 6월생이고. 그래갖고 우리 임영웅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임영웅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거 아니야? 임영웅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아주 먼 도초에서 살고 있는 양광림 씨 딸님입니다. 저희 양광림 씨께서 임영웅 씨의 정말 엄청난 팬입니다. 한 번도 콘서트는 가지 않았지만 이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서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우선 엄마 허락 한번 받아볼게요. 아니 그냥 내가 해서 나를 너를 여기서 그렇게 광고를 임영웅 씨 제가 돈 많이 벌면 저한테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일도 끝났으니까 이제 노래 한 자락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이 좋아요. 노동요 한 자락에 또 피로가 풀립니다. 어디다 들어도 된디? 난 그럼 그냥 가? 아이,
사장이 그냥 가면 안 된디. 나 들었어? 나 다 들었어? 예? 나 박태현 축제 내가 이거 맞아. 사장이 이런 또 이런 거. 엄마 내가. 주문량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여럿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밭 근처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영 씨가 살고 있는 소신마을은 전체 가구 수가 13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무슨 바구니예요, 작은 엄마? 그래서 항상 일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 오늘처럼 바쁜 일이 있으면 이웃끼리 품앗이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아영아, 너 닮아서 시금치가 이쁘다. 그것이 오랜만이에요. 시금치가 나 닮아서 이쁜 것이 맞아요. 주인 닮아서 이뻐야지 맞아요. 아영 씨, 랩하는 거 아니죠? 내가 여기서 다 이러고 엄청 지났지. 나는 나가면 이뻐. 너는 말 빠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너 옛날부터 이랬는데 말하는 속도가. 그치, 나 그 빠르다 빠른 것 같지 않지 않냐? 지금 살짝 느려지긴 했어. 아, 느려진 거야? 지금 살짝 느려졌어요. 지금 당장. 아, 따 많다. 내 칼은 어디 있는 거? 시금치를 딴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닌데요. 고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듬어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또 설비 먹인 게 긁어가지고 흙도 산다 떼고 뿌리도 반듯하게 자르고 또 떼고 계속 한데 소비자 입에 바로 입으로 들어야지 맺는다고. 나는 우리 아이가 질이 날 작은 엄마 사랑해요. 다 늙어 거의. 느끼노. 뭐 우리 노춘님 여사님 말이 너무 심한디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일할게 그러지. 그러지. 나도 아직까지 미니스커트 입었어. 오, 또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조심해야 쓰겠다. 난 다리도 다치라고. 도초도에서 유명한 왈가닥 아가씨답게 어머니뻘 되는 어른들과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립니다. 엄마와 이웃들이 손질하는 동안 아영 씨는 1차로 다듬어진 시금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한 후엔 탈수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도 넣고. 물칩니다. 방금 약간 자연스럽게 막 무르르듯이 하지 않았나 해서 약간 좀 약간 전문가답지 않았어요? 잘하면 잘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게 아영 씨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수확량이 많아서 세척과 탈수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점스러웠나요? 아, 그래도 이제 물 튀는 거 튀면 이제 얼굴에 이제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지금 집이다. 저게 3kg니까 여기서 1kg 더 담고요. 짜잔. 요게 예쁜 시금치. 요게 시장이랑 마트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금치예요. 4kg는 소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제가 알바한 소금입니다. 여기는 염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메 끝이 날라간대요. 염전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금 알바해주고 제가 얻어왔어요. 당당하게. 거의 다 싸네요. 거의 다 싸가. 고생한다. 아, 내가 좀 도와줄까? 아, 거의 다 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무엇이든가 엄청 싫게 잘하니까. 내 싹 다 갖다 팔아. 무엇이든가 잘한게 장사꾼. 나오는 것마다 갖다 팔아버려야지 내가. 맨 연구가 돈 벌 연구만 한대. 아, 그럼요. 너 내년에 또 뭐 심을까 밖에 생각 안 해요. 아이, 시집을 가야지 이놈. 아유, 안 가도 됩니다. 돈 벌 연구만 하니. 아유, 안 가도 돼요. 시집 가서 못 합니까? 내가 웬만하면 일찍 갈라 했거든요. 원래는.
원래 나도 시집을 일찍 갈락 했어. 에이, 어메, 못 가서네, 못 가서. 여기 와서 본게 그것이 아니지. 아이, 아이. 남자가 필요 없어. 돈만 필요해, 나는. 귀농 전 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아영 씨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도 오고 무리해서 성대 결절까지 왔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부모님의 부탁으로 고향에 내려와 시금치 농사를 지으며 비전을 보게 됐고 2022년 본격적으로 귀농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나왔는데요. 불청객이 시금치 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 남은 시금치를 다. 저거들. 와, 안 날라가나 보소. 야! 다 뜯어먹네. 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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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한 번 더 던져볼까? 날라가나? 던져볼까 한 번? 날라가나? 야! 없네? 도망갔나 본데? 소리 난 뒤? 저 날라가 들어가서 날라가. 저놈들 어떻게 하지? 겨울이니까 이제 쟤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다가 먹었는데 아 달다 싶으니까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게 단시금치 종자를 심어놔가지고 그래도 얘네는 이 노는 집에서 보이니까 새라도 보이면 뛰쳐라도 오죠. 근데 다른 노는 제 가게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새 때문에 여기 다 고생이야 다. 이 죽여먹으니까 이파리 떨어지게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있죠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먹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상처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양심 있잖아요 여기. 제가 근데 여기 또 남의 집이라 또 함부로 또 가서. 이게 저 나무에 숨어있네요. 저 나무에 있던 게 지금 딱 저 나무에. 그러니까 이 나무에 숨어있다가 딱 우리 밭으로 맨날 온다니까. 저 또 들어갔잖아 저기. 아 방법이 없네 방법이. 요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새들인데요. 허수아비도 세워보고 소음도 틀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볼 때마다 쫓을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귀농한 지 아직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웬만한 농사일 뿐 아니라 농기구도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아이고. 트랙터도 할 줄 아세요? 아, 축사를 하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계가 좋은 걸 들여놔가지고 이 트랙터를 못 몰면 저희는 공알이라고 하는 저 도시분들은 메시멜로라고 하는 저거를 들어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엄마 설명만으로도 제가 배웠어요. 방금 보셨죠?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기가 막히죠. 아니, 잠깐만. 아이, 당황스럽네. 으이씨. My best drive here, 으이씨. 부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지금 약간 뻘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원래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갖다 놨나 몰라. 그게 있으면 안 돼. 원래 공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소들이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어, 벌써 들어와 있니? 자, 먹어. 어, 이거 또 바꿨어. 먹어, 얘들아. 아영 씨는 시금치뿐 아니라 한우도 100여 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일이 끝나면 지금처럼 바로 우사로 달려옵니다. 좀 더 밀어주고 밀어줘야 너는 못 나가고 있어? 고개를 위로 하렴. 위로 올려 위로
그럼 이제 멍청하다잉. 다른 일 잘못한디. 아, 안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위로 올리라고. 위로, 위로. 위로. 머리를. 그냥 머리를 빼버렸네. 그 정도로 바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바보, 바보. 아영 씨가 다음에 온 곳은 염전입니다. 심지어 소금 가지러 왔어요. 뭐까지 왔어요? 소금! 무슨 소금이야, 소금 가지러 왔어? 내 소금! 내 소금, 내 소금! 봐봐, 도대체 이건 가을인지. 소금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보내기 위해 가지러 왔습니다. 이런 건 요새는 내가 하도 안 하지. 요즘 기계로 다 해볼지. 이 정도? 네. 가서 그냥 놔둬, 그래. 네. 그만하지? 세 개 담아놓는 건데, 세 개만. 네, 여기서 현지에서 난 소금으로 보내드리면 또 신한천일염은 알아주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가서 저희 서비스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묶는 거는 나 잘못한디. 돌려. 두 바퀴. 그리고 하나 이렇게. 당겨. 거기서부터. 당겨야지. 나와. 나?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응. 하나. 두 분만 돌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넣고 땅 이렇게 해서 당겨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하는데 안 된디. 네가 왜 안 돼? 다 똑같은디. 무가. 네, 이것만 이번에 가져갈게요. 저 여기서 여름 내내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비로 제가 이거 얻은 소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제가 직접 다 땀 흘려가지고 한 소금이죠. 그럼 저 소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소금 제가 알바해서 물물 교환 알바해주고 얻어가고. 선생님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내 거 소금 잘 갖고 계셔야 돼. 또 가지러 올게요. 그래. 집에 와서 식사하셔 사장님. 내 만난 거 해줄게. 나 가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닷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시죠. 아버진 김 양식업을 하셔서 작은 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버지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출발! 육지에서 10분 정도 달려 고기 잡는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아, 춥다. 이쪽은 아직 춥네. 날이 져서 추운가? 엉금이 춥고. 저희 지금 숭어 잡으려고 금을 치러 가는 중이에요. 숭어 찾으라. 숭어가 엄청 맛있죠. 지금이? 숭어가 대팔뚝만 하던데요? 근데 저는 회는 못 먹어요. 저는 익힌 것만. 아이고, 춥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여기 바람 우지 이렇게 춥대요. 여기는 영한디. 이건 내가 뺐지 이제. 잠깐만 있어. 네.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틀어줘. 천천히 넣어, 이제 넣어 이제. 물 내려. 넣어 땡기지 말고 그냥 넣어. 알았어. 겨울 숭어 맛이 좋아 12월부터 1월까지는 자주 숭어 잡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물에 큰 고기는 다 걸려서 다다른 건 아니고. 힘들다. 다 나도 그래. 됐어. 됐어. 이래갖고, 자, 그만. 나도 줄 놔둬. 자, 그렇게 안 돼. 저 물에 올라가야 돼. 내가 좀 물 올라가야 돼, 이제. 이제 꿈만 잘 꾸면 돼. 꿈만 잘 꾸면 돼요? 응.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기대를 안 해야 많이 잡지. 무사히 그물을 치고 내일의 만선을 기대하며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아니, 우리가 빨리
많이 잡으면 가져가요. 조금만 먹고 가져가. 나는 많이 안 좋아, 계속 먹어. 그래, 그래. 으이, 춥다. 내일 몇 시에 나온다고요? 10시. 10시? 10시에 나오면 돼요? 9시나 10시에 알았어요. 분주했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날 아침.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아침엔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먼저 일어난 동물 친구들이 반기는데요. 아영 씨는 고양이 네 마리와 강아지 두 마리, 총 여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여섯 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나 길고양이들을 데려와 키우고 있는 건데요. 버려진 아이들이 안타까워 한 마리씩 데려오다 보니 이렇게 식구가 늘어버렸습니다. 덤비, 맹이. 덤비. 저랑 오빠랑 되게 막 힘들게 여름에 붙였는데 겨울 데뷔한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저놈의 새끼들이 다 물어 뜯었어요. 다 긁어파고 물어 뜯고 그랬어요. 얍. 얍. 됐어? 잘했어. 아이들 밥을 챙겼으니 이젠 아영 씨도 밥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맹맹, 가라고 너. 가가, 가을로, 가을로. 나가. 가. 내일도 못 가는 게. 내일도 못 가는데 밥 먹는다고. 내 콤프라이트 어디 있지? 내 콤프라이트. 도지 여자 같지 않나요? 옷차림이 그런가? 밥을 먹어야 불안하다고. 그거 먹고 이거 먹었냐? 아, 그런데 아영 씨, 도시 여자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또 먹는 거예요? 내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리얼 항상 1인분 기준 뭐 30g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양이 진짜 적거든요. 그게 1인분이래요. 도시 사람들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한번 먹으면 한 4일이면 다 먹어요. 아침마다. 근데 도시 여자라서 시리얼 도시 사람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는 도시 사람 같지만 양은 도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너무 적게 먹어요.
완. 갈기. 몇 시인데? 아, 8시 반이네. 맛있었다. 맹맹. 갑시다, 맹맹. 아, 아빠, 우리 고기 많이 잡혔을까? 큰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몇 마리 잡혀야 뭐 체면치라도 하지. 앞에 줄 뿐가? 응. 알았어. 내가 앞에 줄 뿐가? 앞에 뒤에 거 뿐이죠?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출발합니다.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으면 동네 분들을 모셔다 숭어 파티를 할 생각인데요. 야, 가라! 숭어, 가라!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숭어를 몰아봅니다. 울었다 해놨지? 여기. 어디? 마장 잡아요. 추운 날씨에 나온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철이니 그래도 좀 잡히겠죠? 엔진 꺼. 아버지가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리십니다. 어? 숭어 한 마리도 없는디? 에이, 이쪽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이쪽이 없네. 저희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피디님 이렇게 얘기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뭐야, 숭어 한 마리도 없어. 위에서 봐도 한 마리도 없어 보이는데요. 설마 이대로 허탕치는 건 아니겠죠?